를 표어짜고 하는 소리다. 이렇게 보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?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이게 표어짜고 하는 소리가 과연 아닐까요? 지금까지 안희정 기사의 한번 행보를 보시죠. 과거 정권들의 이런 말들 다 계승할 수 있다. 또 심지어 여당과 대연정도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말이 뭡니까? 선한 의지. 쭉 보시죠. 뭔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? 그런데 지금 본선 아니고 경선이거든요.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말 좋아할까요? 그리고 안 지사가 과연 그 사실을 모를까요? 소신이니까 그냥 소신. 밀고 가는 겁니다. 과연 그게 소신인지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죠. 대연정이란 말을 처음 꺼낸 게 2월 2일입니다. 그 뒤로 이 지지율 상승한 거 보시죠.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과연 이게 표를 의식하지 않은 순수한 소신이었다?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자, 뭐 좋은데요. 그러면 지지율 얘기 나온 김에 안지사 지지율 이제 오를 것 같습니까? 내릴 것 같습니까? 멈출 것 같습니까? 전 이번 논란으로 이 가팔았던 상승세가 한 표 꺾일 거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. 저는 조금 조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오를 거다에 걸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 좀